있잖아. 와 됐다 받아. 얘기? 와 내 얘기. 우리 둘 다 나오는 얘기. 하나 하나 골라 적는 거야. 이야기 적어 아는 걸 써. 둘러만 우리의 평생 얘기야. 이제 숨 불어넣어줘. 우리 이야기. 사랑하게 우리의 수많은 기억과 추억의 생명을 주는 거야. 순천의 순간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30분 정말 이렇게 작은 일에도 많은 행복과 사랑 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사는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의 목표와 꿈에 이어서 조금씩은 잊고 그게 최선인 양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그런 감성을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돼서 겨울 시즌에 관객들한테 특히 공감받고 좋은 작품으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이제 저희들이 프로덕션을 하면서 고민을 있는데 늘 같은 무대로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뵈는 것은 이 책방이 변화없는 정서로서의 두 명의 배우들에 의해서 모든 걸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변화 없는 무대에 배우들의 어떤 진솔한 연기로서 이야기를 담아서 선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에는 작년에 함께했던 배우들과 또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보니까 더 섬세하고 깊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년 멤버인 창룡이 또 새로운 멤버 다현이가 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개성 있고 그리고 2인극이기 때문에 둘의 감성을 서로 잘 호흡을 맞춰서 표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인데 가사 한 톤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작품이 되었으면 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절은 변해간대로
끝났지.